그럼 만약에 이번에 본인이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네. 엄마 쪽으로 가가 마음은 불편한데 억지로 엄마한테 주어서, 맞춰줬다면 네. 이 관계는 잘안 풀릴 수 있거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부딪힘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지킬 거를 지키면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 갈등이 쉽게 이제 봉합이 돼서 뭐 오래 안 갔다 이 말이야. 후유증이 안 남고. 네. 그렇다면 요번에 배운 게, 아,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지켜야 될거 네. 있어야 되는 거 맞는구나. 왜냐면 건강한 부모와 자식 관계는 연합과 분리가 명확해야 되거든. 분리해야 될때 융합을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정말 서운한 마음이 없으면 아름다운 모습이야. 나 엄마한테 다 줘도 돼. 엄마도 딸한테 다 줘도 돼 하면 괜찮아.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 본인이 오늘 내가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했다 보고. 그냥 저도 안 꾸미고 엄마가 하는 거랑 비슷하게 했죠. 전화를 아예 안 하셨거든요. 이제 저도 저는 제가 먼저 할 마음이 없었어요. 먼저 엄마한테 서운해져 있고 저도 약간 너무 심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는 그거를 그 자리에서 딱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감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거 행동을 그냥 했는데 엄마가 제가 그냥 아무처럼 이렇게 그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냐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줬으면 하는 건데 엄마는 제가 엄마한테 아니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막 완전 뭐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싫은 거죠 엄마는. 그래서 약간은 이제 엄마도 그거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안하다고 안할 거니. 그래서 엄마가 저렇게 좀더 격하게 했구나. 제가 말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엄마 혼자서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 며칠 만에 왔더라. 한 보름 만에 전화했나? 그래서. 근데 그 시간 동안 엄마도 좀 힘들었나 봐요. 약간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그쵸. 저는 제할거 하고 이제 엄마는 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좀 이번에 또 느낀 거는 아 내가 내일이면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또 완전히 들고 그럼. 엄마한테 도움 받을 생각 아예 조차를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죠. 엄마가 자존감이 많이 좀 낮아져 있다. 네, 그런 것 오늘 우리 자존감 수업하게 됐지. 같아요. 네. 자존감. 자, 자존감을 그냥 풀어보자고요. 네. 자, 자존감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 가치. 딱 한마디로 하면 내 가치. 내 가치를 어떻게 여기는가. 요거에 의해서 내 존재와 정체성이 만들어지거든. 자존감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내 존재와 정체성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자존감인데.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쿠션이 있는 사람이다. 자존감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극에도 나는 흔들림이 없고 거기에 대한 쿠션을 쓸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잖아. 또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외부의 부정적인 자극은 수시로 들어오거든. 시련과 좌절 이런 것도 고통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그게 들어올 때 우리는 균형이 무너지게 돼 있어 우리 안에. 그 무너진 균형을 빨리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자존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그 뭐였어? 나를 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아는 거거든. 그럼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내 가치가 떨어졌고 내가 귀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존감 높은 사람은 뭐? 내 가치가 높고 나는 귀한 사람이야. 내가 귀한 사람이니까 내 어떤 중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고. 자존감이 낮으면 내 중심이 아니잖아. 그래서 주변에 계속 눈을 돌리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채워져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찾게 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게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목표가, 목적이 분명하게 방향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에 도움이 되는 관련된 관계를 맺고 그와 관련된 에너지를 동원해서 일을 하는데 효율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뭐냐면 낮잖아. 낮으니까 아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보는 세상은 넓어. 넓다고. 범위가 넓어. 멀리 볼수 있어. 그걸 우리가 전체성이라고 그래요. 전체성이
어느 정도 잘 만들어져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 전체성의 범위가 엄청 좁혀져 있다. 경계가 좁다. 그리고 낮으니까 내 가치가 낮고 나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게 돼 있으니까 끊임없이 뭐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돼.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나는 계속 내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채워넣기 위해서 작동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가야 될 목적이나 목표가 아닌 내 낮은 자존감을 채워넣을 수 있는 내 관계나 내 주변의 모든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내 낮은 자존감을 채워넣기 위한 끊임없는 갈구를 해. 그게 뭐냐면 일단 사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 그 사치를 하는 건 뭐냐면 최소한 내가 외제차를 타야 되고 내가 어떤 명품 백을 가져야 되고 명품 옷을 가져야 되고 이건 뭐냐면 내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최소한 이걸 가지고 채워넣어야 남이 나를 우습게 안 본다. 내 자신이 낮은 자존감이니까 이게 들어와야 내가 좀 올라오는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명품이나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자존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물질적 보상으로 채워넣으려고 하는 거.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자존감이 높고 내가 능력이 돼서 외제차를 타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과 관계없어. 근데 내가 지금 굳이 이거 탈 형편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낮은 자존감을 채워넣기 위해서 우선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거든.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제 인간관계도 달라진단 말이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진짜 나로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맞는 진실한 어떤 이런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관계가 돈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 되는 관계를 만들어.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뭘 찾느냐 하면 끊임없이 나를 끄집어 올려줄 사람이 누군가를 찾게 돼요. 그래서 내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내보다 뭔가 더 그한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배격해버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을 하는 그런 게 나타나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기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래서 뭔가 더 사서 더 채우고 더 외형적인 걸 키우고 뭘 하려고 하는데 현실 속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뭐냐면 뭔가 그런 게 많이 채워지고 그거 해서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돼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만약에 흔들려버리면 멘탈이 순간적으로 확 무너져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의 바탕에 받치고 있는 기둥들은 전부 다 뭐냐면 돈이야. 이거 무시하면 안 되거든. 그럼 내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내가 뭐 관계가 어떻고 위치가 어떻고 신분이 어떻고 뭘 가져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무너져버리면 뭔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쫓기는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도 외형적으로는 나를 채워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꾸미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항상 위태위태한 상황이지. 그러한 부분에서 누군가가 만약에 나라의 존재에 내 자존감을 건드리는 게 뭔가 들어오면 이 사람은 과잉 반응을 해. 폭발하게 되지. 그것도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평소에 저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지? 라고 하는 건 그 자존감에 채워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뭐가 돼버렸어? 건드렸단 말이야. 폭발하게. 그래서 남들하고 쉽게 분노 표출을 해서 싸움을 한다든지 다툼, 갈등 만들어가는 건 대부분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지. 자존감 높은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그렇게 해도 그래 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야. 나 너 그걸 신경 안 써. 자존감이 있으니까 나로서 있으니까 괜찮단 말이야. 이게 자존감이야. 우리가 사람한테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할까? 엄청 중요해. 이걸 들어보면 야 결국 내가 자존감이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패턴이 완전히 다르거든.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볼 때 본인은 자존감이 좀 높을까 중간일까 낮을까? 높아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전략성 이런 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으냐 낮으냐를 한 가지로 보면 돼. 나로서 지금
나를 만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야. 왜냐면 어떨 때 사람이 가장 당당하냐? 나로서 있을 때 제일 당당해. 어떨 때 자신감이 넘치느냐? 나로서 있을 때 가장 자신감이 넘쳐. 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업적을 이룬 위대한 큰 뭐 경제력을 가졌던 권위를 가졌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거든. 왜? 그 사람들은 내가 필요해서 찾아왔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에게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한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이룬 게 이만큼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뭘로 존재하고 있어?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지. 대통령이 와도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배움을 얻기 위해서 왔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배움을 받은 학생이야.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이게 나로서 존재하고 있거든. 근데 만약에 나로 존재 안 하고 내가 낮은 자존감에 나를 잃어버렸을 때, 자존감이 낮았을 때를 우리는 자기 상실이라고 그러거든. 자기 상실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높은 사람이 오거나 뭔가 크게 많이 가진 사람이 괜히 주눅이 들거나 그 사람의 그 경제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명예나 그 사람의 권위, 권력에 내가 마치 휘둘려가지고 그 사람 페이스로 내가 딸려가 버린다면 그건 진정한 코칭 안 되지. 진정한 리더도 안 되고 진정한 경영자도 안 되지. 왜? 자기 상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그게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면 자존감하고 관련이 있잖아. 자존감은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야. 내가 슬리퍼를 신고 가도 내가 니어커를 끌고 가도 부끄럽지 않다면 나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당당할 수 있지. 이게 자존감이야. 자, 자존감을 우리가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지.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내 일이 달라지고 내 성취가 달라지고 내 건강이 달라지고 내 행복이 달라진다. 이게 모두 자존감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모든 게 뭐와 관련되어 있다? 자존감이다. 그럼 이제 내가 이 자존감이 뭔지를 확실히 알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자존감을 채워줄 것인가?